마지막 주 SBS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사전 점수 소녀시대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앞서는 이번 주 1위는 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위가 될까요? 축하드립니다. 소녀시대입니다. 1위 소감 말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우리 소환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 우리 라이언하트 활동하는 내내 너무 힘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너무 감사하고요.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아쉬운 소식 하나 전달해야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종현 오빠가 오늘 인기가요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쉬운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오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즐겁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정량 잭슨군, 그리고 가운데 올까요? 이 자리는 없지만 광희 형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기가요 식구분들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로서 열심히 인기가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멋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